진짜 밥 먹자마자 비가 오네. 아이고. 아 진짜 막. 아 그다음에 이 피 막 쏟아진다. 아 여기 어디예요, 사장님? 아 여기 또 네, 좋은데 또 일부러. 고사리 막창 순대. 고사리 막창 순대를. 우와. 와 대박. 우와, 이런 데가 있어? 맛있겠다. 비가 와서 더 이상 이제 고사리를 못 따니까 제주도에서 지금 하나밖에 없는 고사리 막창 순대를 하는 곳이 있다 그래서 이곳을 오게 됐습니다. 아, 이런 데 어떻게 찾아요? 아니, 순대 안에 고사리가 들어있는. 예, 순대 안에다가 그 막창으로 이제 순대를 하는데 그 안에 고사리를 넣어가지고 씹으면 이제 고사리가 식감이 나죠. 아, 이거 절묘하다. 정말 제주도 고사리를 잘 활용한 음식. 색깔도 맞고.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희 어서 오세요. 아, 저희가 이제 고사리 막창 순대를 먹고 싶어서 왔는데 직접 개발하신 거예요? 아, 네. 제가 직접 꺾은 걸로. 아, 직접 꺾으신다고요? 아, 네. 1년에 한 번씩 그 딱 예. 모아서 하시겠네요. 그러니까 배워야 돼. 아, 진짜 이렇게 하는 집이 있다니까. 그래서 내가 아니, 저희가 지금 갔다 왔거든요. 어. 아, 예. 꺾으기 힘드시죠? 저 말도 안 되는 일이라 생각했는데 이거는 진짜 꺾어서 하는 집이 있다고. 예, 새벽에 5시에 가서 가요. 해 뜨자마자. 사장님 배워 좀 본받아. 아니 저는 지금 소름 돋았는 게 진짜 이게 하는 집이 있구나 아까워서. 일단 저희 순대국밥 4개 고사리 막창 순대 대짜 네, 하나 주세요. 알겠습니다. 아, 네. 맛있을 것 같아. 조합이 되게 신선하다. 신선하지? 네 신선하다. 와 이거 진짜 맛있겠다. 비주얼 진짜 좋다. 이야. 아 근데 아이디어가 진짜 좋다. 내가 이거 토끼 바다에서 직접 따와. 아, 진짜요? 진짜요? 와, 파김치 아웃. 달리기. 달리기. 전직 뭐 특수부대 출신 그런 거 아니죠? 산에. 아니 뭐 바다 갔다 산에 갔다가 뭐. 취미로 하신대잖아. 우리 네. 취미로 하면 일이 즐거운 거야. 저는 진짜 좋아서 하셔야 돼요. 맞아요. 예, 순대를 먹어봐야 돼. 막창이랑 엄청 쫄깃쫄깃할 것 같아. 순대에서 이 간장 소스. 청양고추 올려서. 어우. 잘 먹어요. 어머머. 고추랑 고사리랑 같이 썼네요. 다섯 분이랑. 맛있다. 여러 가지가 들어있는 것들, 뭐 채소도 풍부하게 들어가 있는데 고사리가 들어가니까 씹을수록 고사리 향이 딱 깊어지는 네. 게 와, 이거 진짜 잘했네. 막창 순대랑 일반 순대랑 다르게 막창을 쓰니까 이 특유의 대장장 나면서 와, 확실히 좋은 것 같습니다. 더 맛이 다채롭고. 너무 맛있네. 근데 진짜 너무 잘 어울린다, 우리가. 막창이랑 고사리 넣어서 너무 잘 어울린다. 많이 드셔봐야 될 것 같아, 이렇게 메뉴 개발하시면. 다 공부죠, 이게. 우와, 먹기는. 근데 진짜 맛있게 잘 먹어요. 먹방 너튜브 하셔도 잘 먹어요. 와, 다 먹었어? 예. 쫑이니가 이렇게 잘 먹으니까 진짜 뿌듯하다. 내가 오늘 진짜 워크샵이 너무 보람찬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일단 시작은 그랬지만 그치. 마무리가 좋으니까 고사리 네. 못 딴 건 내일 아침에 따면 되니까. 왜냐면 비 오고 난 다음이 제일 좋대. 내일 아침에 고사리 따러 가자. 아, 예. 아, 네, 감사합니다. 설마.